Ladies and gentlemen, once again, welcome aboard. There are two service directors on board today. My name is Candace and my colleague is Hot.왔습니다. 홈스테이 집에서 밥을 처음 먹는데요. 사이다를 같이 주시고 고기 반찬을 주셨어요. 이게 맛있을 것 같아. 엄마 없이 처음 먹는 밥. 눈물 날 것 같아. 맛있는데? 일본인 친구랑 인사를 했는데 19살이래요. 근데 너무 이쁘게 생겼어. 일본 친구들은 다 피쉬를 더 훨씬 좋아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하잖아. 저 아저씨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옛날에 한국인에도 여기 살았는데 걔도 미트를 엄청 좋아했다고. 나 뭐 미트 좋아하냐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이랬더니 한국인들은 미트를 좋아하고 일본 애들은 피쉬를 좋아한대. 다들 친절하죠. 근데 필리핀 사람인데 장난기도 많고. 사실 영어 못하는 사람한테 영어로 농담을 걸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고 내가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실 텐데도 굉장히 친절하게 잘 기다려주시고.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맞는 첫 아침입니다. 왜 이렇게 뻗치냐? 시차 적응을 못해서 너무너무 피곤해요. 밤에 어제 12시 아니 나 1시쯤 잤는데 일어나니까 3시인 거예요. 근데 다시 잠이 안 와서 5시까지 폰을 하다가 겨우 잠에 들어서 8시 반에 일어났어요. 진짜 너무 피곤해. 내일 어학원을 처음으로 가는데 약간 떨리면서도 잘 찾아가기만 하면 안 떨릴 것 같아요. 친구들을 새로 만나는 거는 전혀 안 무서운데 내가 거기까지 잘 찾아갈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걱정. 무서워. 여기가 제 방이고요. 짠, 이거는 의문 모를 문 잠겨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쓰던 타월이 걸려있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퀸사이즈 침대. 그리고 저건 옷장인데 옷장에 이렇게 제 옷들이 걸려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주 쓰는 것들을 올려놨어요. 이 수건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비타민과 물. 옆에는 제가 자기 전에 혹시 눈물을 흘리면서 보게 될 앨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창문 뷰를 보여드리죠. 와, 눈이 오고 있어요. 캐나다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진눈깨비 같은데 겁나 많이 오네요. 이걸 이제 매일 봐야 되는구만.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눈이 항상 이렇게 쌓여있더라고. 역시 캐나다. 그럼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바디워시 그리고 치아 그러면 파운데이션 브러쉬 또 컵 오늘도 고기 반찬을 해주셨어. 김치가 너무 먹고 싶다. 배고파는데. 간식을 좀 살걸. 이걸 보시는 제 한국인 지인님들은 저에게 간식을 보내주세요. 이번 주 내에 한인타운을 가서 잔뜩 사올 거예요. 자, 밥을 다 먹었고요. 아까 호스트분이 내일 어학원을 갔는데 이렇게 친절하게도 가는 방법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시 읽어보고 일기도 쓰고 스피킹도 물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처음으로 어학원을 가니까 오늘은 좀 푹 쉬고 내일부터 열심히 여학원을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게 너무 무섭다. 그럼 안녕.